바쁘다 바빠 현대 사회. 바쁜 현대인들을 위한 데이터로 오늘 오버스케일링 프리뷰쇼 진짜 바쁘잖아요. 네, 바쁘죠. 시간이 네. 없어요. 네. 24라운드 프리뷰도 혁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반갑습니다. 네. 오, 네. 지난주 정현 씨가 이제 네. 수원 승리 예측 성공. 아. 그리고 전에 또 울산 대구의 무승부 예측에 성공을 네. 하면서 정현 씨 3경기. 그리고 저는 네. 또 4경기. 어. 아, 알팀도 3경기에 네. 성공했습니다. 순위가 꼴찌비가 높아요. 오, 저희 순위 높습니다. 인원 기준으로 보면 저희가 상위 탑3예요. 오, 상위 탑3에 네, 거의 들어가죠. 네. 네. 그리고 이제 김영준 기자는 네. 이제 몇 경기 안에서 오, 이제 탑에 있더라고요. 역시 꼴찌비 인력이. 아, 축제할 인력입니다. 네. 네, 이렇게 말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특히 알팀은 김도혁 선수를 주목해야 될 선수를 뽑았는데 이제 어머니께서 김도혁 선수가 헤어컷을 하면 골을 잘 넣을 수 있다고 했는데 정말 네. 헤어컷을 해서 두 골에 성공했습니다. 네. 아주 놀라운 디테일이에요. 머리 좀 자르셔야겠어요. 아, 네, 저 잘하세요. 잘 될지 모릅니다. 네, 저 송대가 됐습니다. 저는 저도 머리 자르고 싶은데 자꾸 누가 머리 길러라, 머리 길러라. 자르고 네. 나오면은 큰일 날 것 같아가지고 아, 네. 기르도록 하겠습니다. 염색도 안 할게요. 네. 아, 일단 김도혁 선수를 애정하는 알팀의 디테일한 느낌이었고 네, 그리고 1990 BMW님께서 네, 이장한 아나운서 귀걸이가 혁계 티셔츠보다 더 빛나고 블링블링해요 라면서 저를 응원하는 건지 제 귀걸이를 응원하는 건지 혁계 패션을 보는 건지 알 수 없는 응원을 남겨주셨고요. 이정영님께서 이정현 아나운서 진짜 이쁨 다섯 번 뵈면 끝인가요? 라며 아쉬워하셨는데 이제 네 번 나왔습니다. 아, 하지만 네. 해외 축구는 계속 되어 있나요 여러분. 네, 또 수요일 많이 찾아주시고요. 네. 네, 오늘도 역시나 RTMP 그리고 K리그2 한 경기까지 와. 저희가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5분 내에 소개해드리지 못한 팀이 생길 것 같은데 네. 혹시나 소개해드리지 못한 팀이 생긴다면 프리뷰 내용은 고정 댓글란에 댓글로 남길 테니까요. 댓글란도 꼭꼭 확인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와. 오늘도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바쁘다 바빠 5분 프리뷰 시작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울산 대 상주의 경기입니다. 네, 울산 대 상주의 맞대결입니다. 15승 6무 2패 1위 울산 지난 라운드 대구에게 승점 1점만 얻어내면 이제 2위 전북과의 승점 차이는 없습니다. 상주 11승 5무 7패 4위 지난 라운드 전북에게 패하며 2연패 중입니다. 파이널 A에서 경쟁력을 보여야 하는 상주. 통산 전적 울산 15번 승리 무승부 4번 상주가 4번 승리 울산의 압도적인 우위. 최근 10경기 전적은 울산이 7번 승리 무승부 2번 상주가 1번 승리했습니다. 10경기 37골이 터졌고요. 울산 홈 경기 상대 전적은 울산이 9번 승리 무승부 2번 상주가 3번 승리했습니다. 지난 시 상대 전적은 울산이 2번 승리 무승부 1번 상주 승리 없고요. 이번 시즌 상대 전적은 울산이 2번 모두 승리했습니다. 2경기 10골이 터졌던 양팀의 맞대결 울산이 리그 선두를 지킬 수 있을지가 이 경기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혁규의 픽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이번 시즌 상대 전적의 좋은 흐름을 토대로 울산의 승리를 픽하게 했고요. 주목해야 될 선수는 울산 중원의 힘 윤빛가람 선수입니다. 저도 울산의 승리 이번에는 국가대표팀에 처음 발탁된 원두재 선수를 주목하겠습니다. 네, 알티메이트 픽은 울산의 승리 그리고 골먼 주니어 선수를 주목했습니다. 그래서 광주대 대구의 경기입니다. 네, 광주대 대구의 맞대결 6승 7무 10패 6위 후반과의 난타전 끝에 공격력을 보여준 광주 이제 파이널 A에서 경쟁력을 보여야 합니다. 8승 8무 7패 5위의 대구 이거 선수 울산과의 경기에 승점 3점 같은 1점을 얻어내며 최근 4경기 동안 패배가 없습니다. 통산전적 광주가 6번 승리 대구가 5번 승리 무승부 5번 네, 광주의 우위. 네, 최근 10경기 전적은 광주가 4번 승리 무승부 2번 대구가 4번 승리 박빙입니다. 광주 홈 경기 상대 전적은 광주가 4번 승리 무승부 2번 대구가 2번 승리 광주의 우위. 그리고 올 시즌 상대 전적은 1승 1패 4대1로 대구가 승리 그리고 6대4로 광주가 승리 많은 골이 터졌습니다. 나란히 8골씩 득점을 했고요. 네, 파이널 A에서 경쟁력을 보여야 하는 광주 아침을 목표로 하는 대구와의 맞대결입니다. 추석이 펼쳐지는 K리그 경기 중 가장 꿀잼이지 않을까 생각하는 혁혜 픽 그리고 데이터 팽팽한 흐름을 보여주는 나태전 끝에 무승부 예상합니다. 세징야 대 펠리페 마트게야. 저는 대구의 승리 올림픽 대표팀 소집 명단에 포함된 김대원, 정태욱, 정승원, 김재우 선수의 활약이 기대되고요. 팬 좀 네. 조심해주세요. RTMP 네, 지난 라운드 좋은 흐름에 대구 승리 그리고 세징야 선수를 픽했습니다. 전북 대 포항의 마트게야 정현수 픽입니다. 네, 최근에 3연승을 달리는 전북입니다. 선두 울산과는 승점 차이 없습니다. 광주와의 난타전 끝에 승리한 포항이고요. 리그 7경기 6승 1무 최고의 분위기로 기동 타격대가 나가고 있습니다. 질주하고 있어요. 통산전적 네. 전북이 37번 승리 무승부 24번 포항이 32번 승리하면서 전북의 우위고요. 최근 10경기 전적은 전북이 6번 승리 무승부 2번 포항이 2번 승리하면서 30골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전북 홈경기 상대 전적은 전북이 20번 승리 무승부 10번 포항이 14번 승리했고요. 지난 시즌 상대 전적은 전북이 3번 승리 무승부 1번 포항 승리 없습니다. 올 시즌 상대 전적 또한 전북이 2번 승리했는데 저는 포항이 승리할 것 같다는 올림픽 대표팀의 첫 승전은 송민규 선수가 한 골 정도는 넣었죠. 아, 그럴까요? 저는 무승부 픽하겠습니다. 두 팀의 상승세가 예사롭지 않거든요. 송범금 대 강현무 골파의 맞대결 그리고 알티메이 픽은 전북의 승리 구스타브 선수를 선정했습니다. 강원 대 성남의 경기 만나 네, 강원 대 성남의 맞대결 7승 6무 10패 강원 아쉽게 파이널 B를 맞이하게 됐지만 첫 경기 승리 부득이 반전에 성공했습니다. 성남은 5승 7무 11패 10위 최근 5경기 1승 1무 3패 그리고 생존 경쟁 라이벌인 인천에게 6대5로 패배한 분위기가 처졌습니다. 통산전적 강원이 7번 승리 무승부 5번 성남이 10번 승리 성남의 우위
최근 10경기 전적은 강원이 3번 승리 무승부 4번 성남이 3번 승리했습니다. 박병희 맞대결. 강원 홈경기 상대 전적은 강원이 3번 승리 무승부 3번 성남이 5번 승리 성남의 우위. 지난 시즌 상대 전적은 강원이 2승 성남이 1승했습니다. 이번 시즌 상대 전적은 2번 다 무승부. 연승에 도전한 강원대 이제 한 경기 한 경기가 생존인 성남의 맞대결. 혁혁의 픽은 전에 순위에 우선순위가 있는 강원의 승리를 픽하겠고요. 국가대표팀의 처음 발탁된 김지현 선수를 픽하겠습니다. 저도 강원의 승리, 저는 이광현 선수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알팀도 강원의 승리, 김지현 선수를 픽했습니다. 네, 서울대 부산의 경기, 정현수픽입니다. 슈퍼매치에서 패배하면 안심할 수 없는 순위의 서울입니다. 강원에게 패하면 최악으로 처진 팀 순위 부산이고요. 어렵게 승격한 K리그1 무대를 지키고 싶을 겁니다. 통산 조작 55번 승리 서울이, 네? 무승부만 9번, 네? 부산이 45번 승리, 네? 많이 붙었네요. 네? 서울의 우위고요. 최근 10경기 전적은 서울이 4번 승리, 무승부 4번, 부산이 2번 승리하면서 서울의 우위입니다. 서울 홈경기 상대 전적은 서울이 333번 승리, 무승부 33번 승리, 33번 승리 승리했고요. 네, 네. 그리고 올 시즌 상대 전적은 서울 승리였고요. 무승부 1번, 부산이 1번 승리했습니다. 저는 서울의 승리고요. 서울의 공격을 책임지는 그리고 꿀TV랑 인터뷰한 조영호 선수를 응원합니다. 네, 협회의 픽은 지난 올 시즌 상대 전적 우위에 부산의 승리의 픽, 그리고 이동준 선수의 발끝을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팀의 픽은 무승부고요. 그리고 조영호 선수의 픽했습니다. 몇 번 나왔나요? 네, 인천의 수원의 맞대결 펼쳐지겠습니다. 5승 6무 11패 11위 인선. 최근 5경기 3승 1무 1패 이제 12위가 아닌 11위입니다. 수원의 지긋지긋했던 슈퍼맨이 아예는 끝고 순항하며 2연승한 수원의 박구라호가 순항하고 있습니다. 통산전적 인천 7번 승리 무승부 15번 수원이 1위, 27번 승리 최근 10경기 전적 인천 2번 승리 무승부 3번 수원이 5번 승리, 인천 홈경기 상대 전적 인천 4번 승리 무승부 12번 수원이 9번 승리, 지금 상대 전적 인천이 1번 승리 무승부 9번 수원이 2번 승리, 울산 상대 전적 인천이 1번 승리 수원이 1번 승리 박빙입니다. 생존한 인천의 명예 토대로 생존한 조건을 실패하는 수원 흑개픽은 수원의 승리, 슈퍼맨 헤트트릭 그리고 타나트 선수 픽하겠습니다. 저는 인천의 승리, 무고사 선수 믿고 있다고. 네, 알팀도 인천의 승리, 김도현 선수를 픽했고요. 서울인들의 경남 맞대결, 서울인들 86무 1패 5위, 싱가포르스웨어 6위, 싱가포르스웨어 2위의 4위 제니 넘버로 서울 이랜드와 그리고 경남 4위입니다. 승타전 서울이 이랜드가 6번 승리 무승부 내면 경남 4번 승 통당 10경기 전적 서울이 아시. 네, 여러분 추석 잘 보내시고요. 풍요로운 한가위. 네, 추석 한가위 인사 메시지.민족 최대 명절, 네. 추석입니다. 아, 근데 혁혜, 네. 제가 하다 보니까 느끼는 건데요. 네. 참 인천과 많이 닮으신 것 같아요. 누구? 궁지에 올리면 갑자기 랩 실력이 빨라지고. 아, 생존한. 잘하게 돼요. 아, 생존한 느낌. 네. 그래서 여러분 또 추석 메시지, 네. 또 한번 전달해 주셔야 추석에는 됩니다. 추석에는 여러분 모두 이 코로나 시국에서 건강하게 생존하시길 진짜. 바라겠고요. 네, 또, 그리고 또 네. 생존을 하면서도 또 풍요롭게 네, 또 보내주시고 또 K리그와 함께 또 꿀TV와 네. 함께 그렇습니다. 네, 추석을 함께 네.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연휴에 즐거움을 더해주는 것이 스포츠니까요. 그러니까요. 동성만 한갑인가요? 한갑이죠. 한갑이 보내세요. 네, 끝난 다음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 된다고. 아, 안 돼요? 그거 하나 안 된다고. 아, 뭐야. 아, 저 이런 거 잘 몰라요.